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에믹스 회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V앱을 켠 이유를 아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2월 25일 제 데뷔 후첫 생일을 맞아서 V앱을 켜게 됐는데요. 저 지금 너무 떨려요. 멤버들 없이 이렇게 혼자 라이브를 진행하다니. 지금 방송 전에 처음으로 V앱을 하게 됐는데, 지금 너무 떨리고 설레서 제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기억해 봐주세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제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맛있고 예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도넛도 있고요. 이렇게 예쁜 케이크도 있고요. 해피 회원도 이름 써 있어요. 그리고 제 사랑 아메리카노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있을 저희 쇼케이스와 또 앞으로의 음악 방송들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와, 떨린다. 자, 이렇게 예쁜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고, 제 생일이기도 하니까, 생일 축하 노래가 빠질 수 없겠죠? 노래 불러볼까요? 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생일 축하 받아본 적 처음이라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신나 보이는데요? 배 보이나요? 여기 뒤에 20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제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만들어진 건데. 너무 추억이 새록새록. 저 여기 I love you 3000 퀄리파잉 영상 찍은 폴라로이드도 있네요. 뮤비 촬영 때도 있고요. 퀄리파잉 서바이벌 영상 찍을 때도 있었고. 이때는 여름이었는데 지금은 추운 겨울이네요. 시간이 좀. 뭐였죠? 아, 이거 저희 멤버들이 찍어준 사진도 있는 거네요? 몰랐어요. 어머.
이걸 아마 베이가 찍어줬던 것 같아요. 베이가 그날 필름 카메라를 들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 언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죠? 이렇게 남겨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트레일러 영상 때도 있고, 저 트레일러 영상 찍을 때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죠? 처음 하는 VM 치고 너무 말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우리 베스트 리더. 공식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 너무 예뻐서 배경화면 해놨는데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 저 그거 찍을 때 되게 행복했거든요. 제가 케이크를 원래 좋아해가지고 케이크를 들고서 찍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사진이 잘 나와서 다행이네요. 저도 사진 마음에 들었어요. 멤버들이 인스타에 사진 올려준 거 봤어? 봤어요. 엄청 이쁜 거 올려줬던데요? 그 SNS에 올려준 거 다 봤어요. 여러분 다들 저희 오오는 들으셨나요? 너무 좋죠 노래? 탱크도 좋아요. 와 되게 많은 혜원이 오늘도 아메리카노 맞아요. 저는 언제나 매일매일 아메리카노를 마신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생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브이앱을 켜니까 준비해온 게 아주 많거든요. 빨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도넛 하면 오오, 도넛 하면 엠믹스. 너무 궁금해서 두 눈이 오오가 되어버린 엠믹스 멤버들이 혜원이에게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멤버들이 저한테 질문을 왜 갑자기 끊기지? 꼈어요. 멤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오늘의 TMI는? 와우! 저 사실 이런 TMI 질문에 조금 약하거든요? TMI를 말해보자면 오늘 아메리카노를 4잔 마셨다. 원래 3잔만 마시려고 그랬는데 오기 전에 너무 졸려가지고 한 잔 더 마셨답니다. 이게 다 멤버들이 준 질문인 거죠?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음악 장르는? 장르? 저 원래 엠믹스로 데뷔하기 전에는 팝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요 근래에 들어서는 K-POP 선배님들 무대를 많이 모니터링 하려고 K-POP 무대를 많이 보고 있어요. 요즘 신곡도 많이 듣고 있고요. 네. K-POP? 요즘은 K-POP을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오를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요. 다음
생일을 가질 수 있나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애정어린 질문을 해준 멤버는 누구죠? 맑은 목소리. 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어릴 때는 더 카랑카랑하고 높은 목소리였어요. 예전에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봤는데 얼마 전에 높은 음이 엄청 쉽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약간 변성기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맑은 목소리? 말을 좀 낮은 목소리로 하면 노래 부를 때 알맞은 발성을 했을 때 딱 깨끗한 목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쟤는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쉬는 타입이에요.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오네요. 와우! 아메리카노 평생 안 마시기대 초콜릿 평생 안 먹기? 잠깐만, 이거 누가 보내준 질문인 거지? 아메리카노를 평생 안 마시기대 초콜릿을 평생 안 먹기. 그럼 혹시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먹는 건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아메리카노를 평생 아니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먹으면 아메리카노가 초콜릿을 어떻게 평생 안 먹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저한테 약간 아메리카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 같은 존재라서 저는 초콜릿 평생 안 먹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 멤버들은 아마 아메리카노 평생 안 먹기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저는 초콜릿 평생 안 먹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초콜릿은 못 참지. 아메리카노는 못 참지. 다음. 평생 귀여워. 평생 쭈랑 같이 살기 대 쭈 평생 안 보기. 쭈는 저희 멤버 지우고요. 당연히 평생 쭈랑 같이 살기 아닌가? 이거 너무 쭈가 보낸 질문 아닌가요? 만약에 다른 멤버들이 만약에 평생 쭈랑 같이 살기 대 쭈를 평생 안 보기 했으면 저는 조금 오케이. 당연히 쭈랑 평생 같이 살기죠. 이미 지금 살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쭈를 평생 안 보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쭈는 쭈라고는 저도 모르게 쭈라고 했네요. 여기 누가 전부 다 먹어요? 아니에요. 제가 전부 다?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지우잖아. 맞아요. 누가 봐도 지우인데요? 지우가 본인을 쭈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다음 마지막 5살 베이 5명 대 베이 5명. 이게 원래 보통 이런 거 하면 5살 베이 대 다섯 명 베이 아닌가요? 왜 다섯 살 베이 다섯 명이죠? 왜 다섯 살 베이 다섯 명이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섯 살 베이 대 베이 다섯 명. 그러니까 지금 베이의 다섯 명 생각해 볼게요. 베이 다섯 명. 근데 이제 다섯 살 베이 다섯. 저는 신기하네 질문을. 저는 베이 다섯 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의 베이, 현재의 베이 다섯 명. 왜냐하면 베이가 조금 더 삶을 효율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다섯 살 베이 다섯 명이요? 그건 어머니도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물론 귀엽긴 하겠지만 저는 베이 다섯 명으로 하겠습니다. 베이 1은 자고 베이 2는 연습하고 베이 3은 음악방송하고 베이 4는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좋다. 여기서 하나 있어요. 민트 초코 좋아하니? 여러분, 저는 민트 초코를 사랑합니다. 지금 민트 초코를 사랑해요, 아주.
저희 멤버들 중에 민초 싫어하는 친구가 설윤? 그때 말했던 것 같은데. 저는 민초 되게 좋아합니다. 민초로 된 그냥 초콜릿도 좋아하고요. 마시는 음료도 좋아하고요.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해요. 네, 민초 단위네. 맞아요. 민초예요. 민초는 좀. 민초는 좀 점점점점. 근데 지금 멤버들이 다 이렇게 각자 질문 하나씩 줬다 그랬는데 일단 이 밑에 두 개 평생 쭈랑 같이 살기 대 쭈 평생 안목이 또 다섯 살 베이 다섯 명들 베이 다섯 명 이거는 누가 봐도 지우랑 베이가 보내준 질문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먼저 열어봐도 되겠죠? 너무 확신이 들어서요. 바로 과연 지우 너무 약간 기대가 긴장도 없고 다음은 베이겠죠 당연히. 우리 동생들 아주 귀여워요. 베이 사람 이렇겠지? 근데 이제 이 네 가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가지를 어떻게 일단 음악 장르는 뭔지 뭔가 릴리 언니가 저한테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릴리 언니랑 되게 음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틀리면 어떡하지? 보겠습니다. 맞았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릴리 언니랑 제가 릴리 언니한테 팝 추천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저도 언니한테 K-POP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각자 좀 더 많이 접해본 노래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언니가 추천해주는 노래 다 좋은 것 같아요. 3번은 설윤이 같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 이렇게 하트가 있어서 그런가? 한번 그러면 팬분들의 팬분의 의견을 받아서 3번 설윤 맞을까요? 규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규진이가 너무 귀여워. 규진이가 예전에 저번에 예능 때도 그렇고 저한테 그 맑은 목소리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규진이 목소리 진짜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규진이 목소리가 정말 한번 들으면 딱 꽂히는 목소리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특색 있는 목소리가 되고 싶은데 저는 약간 잔잔한 흘러가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트 딸기 좋아하세요? 민트 딸기? 민트 딸기? 민트는 좋아하고 딸기도 좋아해요. 민트 딸기는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4번이 설윤이일 것 같은데 지금 말 바꾸시는데 지금 방금까지 3번이 설윤이일 것 같다고 그러셔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설윤이 과연 맞을까요? 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직 저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그럼 오늘의 TMI가 설륜인가? 그럴 수도 없지. 어. 진이랑 설륜이는 좀 헷갈리면 했다. 보통 설륜이랑 제가 음식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설륜이일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렇군요. 좋습니다. 멤버들이 저한테 이런 게 궁금했군요. 그러면 저 이제 멤버들에게 제가 질문을 받아봤으니 이번엔 저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몇 개만 받아볼게요. 어떤 멤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 저는 베이가 제일 먼저 축하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SNS 보니까 베이가 5분마다 한 번씩 노래를 불러준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다고 하던데 저는 오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베이씨? 지금 보고 있겠죠? 베이씨? 두고 봐요. 숙소 룸메이트 알려주세요. 이거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릴리 언니와 베이와 이렇게 세 명이서 한 방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설륜, 진이 같은 방, 지우, 규진이 이렇게 같은 방 쓰고 있습니다. 저희 세 명이서 방 쓰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아주 한번 얘기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자, 쭉쭉 질문 보내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생일 축하를 해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 아이돌이 된 계기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이돌을 꿈꾸게 된 계기는요. 초등학생 때 아이돌을 꿈꾸게 된 계기가 일단 제가 저희 언니랑 굉장히 친한데요. 저희 언니가 K-POP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언니랑 같이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쭉 음악방송 같이 보면서 일단 그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확실하게 뭔가 무대에 서야겠다, 난 가수가 되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초등학생 때 영어 선생님께서 그 Imagine Dragons의 Demons라는 노래를 틀어주셨는데요. 전 그때 그 가사가 뭔 말인지 제대로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안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아시죠? 이게 제가 입으로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약간 울림이 느껴졌다? 그래서 아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면 참 좋겠다, 그러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가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잘 됐나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구나. 네 맞아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아마 그냥 진짜 초등학생 때부터 꿈이었다고 생각해도 아니 언니랑 친하고 언니가 제가 데뷔했을 때 언니의 반응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언니는요 일단 뮤비 공개되기 전부터 저보다 떨었고요.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왔어요. 손이 떨린다, 어떡하냐. 저희 언니가 저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힘들 때마다 계속 연락하는, 마음 편히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언니였기 때문에 데뷔하고 나서 저보다 언니가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오와 탱크도 저보다 저희 언니가 더 많이 듣는 것 같고요. 항상 언니 벌써 다 외웠더라고요, 노래를.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다 외우셨나요? 저희 얼마 전에 그 응원법 영상 올라온 거 다들 보셨나요? 저희 아버지도 열심히 응원법을 외우고 계시답니다. 언니가 찐팬이네. 맞아요. 언니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거기 안 아파요? 천국에서 떨어질 때. 나 이런 댓글인지 모르고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됐고.
할머니. 혜원이 주 하나 소개해서 시력이 안 좋다고 했는데 얼마나 안 좋아? 여러분, 저는 근시도 있고 난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근시는 일단 -6.5 정도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안경 쓰면 조금 저랑 별로 안 친한 분들은 안경에다 마스크까지 쓰면 절대 못 알아봐요. 난시는 시력이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팬분들 질문 몇 개 받아봤으니까 이제 다음 키워드 토크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준비된 키워드가 많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혜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외에 혜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항목별 베스트 1은? 오,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뽑기통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날씨. 가장 좋아하는 날씨? 저는 딱 그게 좋아요. 여러분들 겨울에 길 걷다가 막 바람 불고 너무 추워가지고 아 추워 추워 하면서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멈출 때 있잖아요. 아니면 건물 사이에 이렇게 껴가지고 바람이 안 불 때 그때 약간 항상 드는 생각 있잖아요. 아 바람만 안 불면 딱 괜찮은 날씨인데 이 날씨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좀 더운 것보다 추운 걸 더 선호하는 편이라 딱 바람 안 부는 추운 날씨? 굉장히 구체적이죠? 네, 저는 그런 날씨를 좋아합니다. 서정적이네. 아, 정말요? 맞아, 맞아. 그쵸? 딱 그런 날씨가 좋다니까요? 공감해주는 분들이 계셨어. 다음! 가장 즐겨하는 취미활동. 가장 즐겨하는 취미활동. 저는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고요. 예전에는 그냥 만화책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요즘엔 드라마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그때 예능 그 프로필에 썼던 것처럼 그해 우리는도 얼마 전에 다 봤습니다. 혜원이 얼굴이 드라마야. 아니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오셔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 가장 좋아하는 컬러. 가장 좋아하는 컬러. 사실 저는 색깔에 별로 호불호가 없었는데 저는 일단 옷으로 봤을 때는 흰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는 블랙을 좋아했는데 흰색이 조금 더 얼굴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흰색 아니면 검정색을 좋아합니다. 나머지도 좋아하긴 하는데
흰색 아니면 검정색을 뭐 물건을 사든 옷을 사든 제일 많이 고르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청포도랑 복숭아 좋아합니다. 자두도 좋아합니다. 또 뭐가 좋아하지? 저 근데 과일 가리는 거 없이 다 먹어요. 과일 진짜 저는 초콜릿 vs 과일이면 과일이에요. 무조건. 혜원이 체리 닮은 거 같아. 체리요? 감사합니다. 체리. 체리 닮았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볼하트 해주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볼하트를 하면서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계절.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요? 아까 날씨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는 겨울인데요. 어떤 겨울이냐면요. 너무 막 한파 막 그런 패딩을 입어도 너무 추운 그런 겨울 말고요. 오늘 좀 괜찮으니까 코트를 입고 나가자 하고 나갔는데 패딩 입을 걸 후회하는 약간 그 정도의 겨울 날씨를 좋아합니다. 딱 그 정도. 너무 추워가지고 막 그런 겨울을 싫어하고요. 겨울은 뜨거운 커피, 아이스 커피. 저는 무조건 아이스 커피입니다. 다음. 굉장히 질문이 많군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있으세요? 단어. 저는 원래 좋아하는 단어랄 건 없었는데 요즘에 좀 좋아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 N자로 시작해서 그 X로 끝나는 그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저는 혜원이요. 감사합니다. 바일라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군요. 아주 좋아요. 저희 오오에도 나오죠? 워샤 바일라 바일라 바일라. 저는 엔믹스라는 단어를 요즘 조금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좋아하는 단어 사실 없었는데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엔믹스라고 올려주시네요. 맞아요. 통하셨네요. 맞아요. 요즘 그거 유명하더라. 맞아요. 엔믹스 요즘에 좀 되게 멋있던데요? 그분들? 엔믹스 요즘에 좀 좋아해요. 다음 질문. 여기서 바일라 뜻이 뭔가요?라고 돼 있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바일라는 스페인어로 춤추라라는 뜻이에요. 바일라.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저 사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원래는 만두였는데요. 만두도 좋아하는데 만두랑 같이 먹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만두 식당에 가면 만두가 이렇게 쪄서 나오고 이렇게 판 모밀이 나와서 이렇게 쯔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먹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메밀 소바라고 해야 되나? 메밀 국수? 아주 좋아합니다. 만두엔 단무지. 여기 있다. 김치만두 대 고기만두. 저는
단독으로 먹으면 김치만두고요. 곁들여 먹을 게 있으면 고기만두입니다. 하나를 못 정하겠어요. 왜냐면 다 맛있으니까. 아, 질문 진짜 많아요. 베이가 저를 올라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 지니가 지어준 별명이에요. 저희 회사에 트리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연습생 때 트리에 이렇게 장식들이 많잖아요. 그때 그 올라프가 하나 이렇게 딱 장식돼 있었는데 지니가 갑자기 이거 만지면서 아 이거 언니 닮았다! 이때부터 이제 올라프가 됐습니다. 이제 지니가 한번 올라프 닮았다고 말하니까 멤버들이 다들 닮았다고 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살면서 눈사람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근데 요즘에 보니까 좀 닮은 것 같아요. 제가 멤버들이랑 있을 때는 좀 대화할 때 웃을 때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웃어가지고 그런지 올라프랑 굉장히 닮은 것 같아요. 눈도 동그랗더라고요 올라프가. 다음 질문. 가장 좋아하는 노래 추천. 근데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정말 많아요 저는. 그리고 한 곡에 꽂히면 계속 그것만 듣다가 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야지 최애 곡이 바뀌는 스타일이라 일단 요즘에는 오 좋더라고요. 오 괜찮고 탱크? 그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한자로 점령할 점 한자로 돼 있는 거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쵸 좋죠? 맞아요. 그리고 더 위켄드님 노래 많이 듣고요. 팝은? 케이팝은 저희 회사의 데이식스 선배님들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더 위켄드님의 곡을 하나 뽑아보자면 Die For You라는 노래 좋아하고요. 오오가 유명한 거 아는구나? 알죠? 이런 거 있다. 오오에서 해보고 싶은 파트 궁금해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탐났어요. 그 저희 오오 노래에서 엔믹스 하고 파트 있거든요? 거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베이가 진짜 잘 살렸잖아요. 진짜 같이 가서 뛰놀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불렀는데 베이가 무척 잘 살렸지만 저도 굉장히 탐나는 파트였습니다. 다른 멤버들이 다음 키워드 넣어볼게요. 이번 키워드는 캔디 앤 초콜릿. 혜원이의 어릴 적 생일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릴 적 제가 원래 생일을 그렇게 약간 특별하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히 막 파티를 성대하게 해본 적도 없고 보통 가족들이랑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가족들이랑 항상 케이크를 이렇게 축하 노래를 부르다 보면 딱 그게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저희 집에서
여기 딱 마침 있네요. 혜원 언니 애완동물 키우세요? 저 강아지를 키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키웠던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아주 제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렇게 같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진짜 노래를 불러요. 이게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노래를 불러요. 저희 강아지는 천재입니다.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반려동물 이름이 뭐예요? 코코예요. 푸들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박. 맞아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친구랍니다. 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어릴 적은 아니고요. 한 3년 전인데 제가 그때 공연 연습생 쇼케이스 준비로 조금 바빴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뭐 가족들이랑도 같이 생일을 못 보내고 친구들이랑도 생일을 못 보내서 되게 슬픈 생일이 되겠구나 하면서 혼자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회사를 가기 전에 갑자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두 명이 나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왜? 나 지금 이따 회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조금 튕기다가 결국 마지막에 나갔는데 친구들이 제가 늦게까지 연습하는 거 알고 미리 회사 가기 전에 저를 위해서 생일 깜짝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줬더라고요. 제가 그때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눈이 이만큼 부어서 회사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지금 이걸 보고 있겠죠? 너무 고마웠어요. 와 진짜 많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 만큼 사진이 빠질 수 없겠죠? 여러분들 캡처 타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캡처 타임 처음이라 조금 떨리는데 한번 잠깐만요. 예쁘게 좀 머리를 정리하고 여러분들 캡처 타임 할 건데 원하시는 포즈 있으신가요? 볼 뽀쪽뽀쪽 해주세요. 뽀쪽뽀쪽 토끼 포즈 해주세요. 오케이 일단 입력을 해놓을게요. 토끼 포즈 올라프 포즈. 올라프 포즈는 뭐죠? 올라프. 오케이 한번 해보,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 토끼 포즈 올라프 포즈 뭐 있었죠? 깨물아트 오오 오오 포즈. 오케이 좋았어요. 이렇게 네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옆에 준비되어 있는 예쁜 티아라를 쓰고 한번 해볼까요? 또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주시는데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어? 아, 괜찮나요? 왕관입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뭐였지? 토끼 포즈! 설륜이를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는 건가요? 약간 토끼 약간 이러고 있지 않나? 아닌가? 약간 이러고 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올라프 포즈. 오케이, 올라프 포즈. 나 올라프는
밝게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나뭇가지 손. 그 올라프 노래 부르는 거 아시죠? 어때요? 저 올라프 포즈인가요? 아까 또 뭐 있었죠? 아 맞다. 깨물 하트랑 오오 포즈 나왔죠. 오케이. 깨물 하트. 저 이거 알아요. 저 완전 준비된 아이돌이죠? 대박이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 어? 오오? 오오? 오케이. 깨물 하트. 떨린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오오 포즈. 아 오오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개를 한번 볼게요. 일단 마지막 엔딩 포즈. 엔딩 포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캐드먼 댄스. 오오 그러고 넘어가서 다 깨물 하트를 한 번 더 하면 되겠군요. 예. 여러분 예쁘게 띄워주셨나요? 저 사실 여기 이렇게 뒤에 리본도 했는데 티아라까지 쓰니까 진짜 공주님이 된 것 같은. 저 이렇게 생일날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꾸민 적 처음이거든요. 설레네요. 역시 준비된 아이돌. 감사합니다. 선제 아이돌이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떤 포즈가 있는지 선배님들이 하셨던 다양한 포즈들. 우와. Finger heart. 오케이. 감사합니다. 윙크 해줘랑 웃는 눈 보여줘 라는 댓글이 있네요. 눈웃음? 근데 제가 눈웃음이 사실 있는지 몰랐는데 팬분들께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 주신 걸 몇 개 봤거든요? 아주 예쁘게 해주셨더라고요. 눈웃음 어떻게 돼? 볼콕이랑 그럼 같이 하면 어떻게? 혜원이는 웃으면 이뻐. 감사합니다. 한번 그럼 열심히 웃어볼게요. 여기저기서 하트를 만들어라 했으니까 큰 하트 만들어! 작은 하트 만들어! 손가락 하트 만들어! 오케이 오케이. 큰 하트도 만들고 작은 하트도 만들고 그런 하트도 만들고.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같네요. 아나운서처럼 멘트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몇 시죠? 9시 뉴스 데스크 시작합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리본 보여주실 수 있나요? 크크. 리본 좋죠. 제가 뮤직비디오 찍은 이후로 처음으로 반묶음을 해봤습니다. 여기 가장 웃긴 멤버는 돼 있는데 아마도 베이? 아니면 베이도 웃겨.
설륜도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설륜이 진짜 저랑 약간 코드가 맞는달까? 와 진짜 많다. 떼끼로 무초 회원 그라시아스. 설륜이가 재밌다고요? 되게 엄청 놀라시네요. 우리 모든 멤버들 다 재밌어요.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았네요. 혼자 V앱 한 게 처음이라 되게 떨려. 오케이, 그러면 딱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조금 더 궁금한 게 없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5살 지우와 5명 지우, 어느 것이 좋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5명 지우가 좋습니다. 저는 저희 멤버들이 조금 더 재미있고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살면 좋기 때문에 살았으면 좋기 때문에 쇼케를 위해서 궁금증을 아껴두시겠대요, 팬분들이. 볼을 꼬집으면서 마무리를 슬슬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도 저희를 이렇게 라이브로 만난 게 처음일 텐데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 이렇게 처음으로 멤버들을 대표해서 생일을 맞이해 V앱을 켰는데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는 더 편안하고 재밌게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에는 멤버들과 같이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